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계속 이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감원과 실업수당이라고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네. 감원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실업수당은 그에 따르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둘다 사실은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배드 뉴스, 즉 이제는 좀 굿뉴스, 긴축의 완화를 좀 시사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지난주 19만 건에서 19만 5천 건으로 늘어나는 게 예상치였는데 무려 21만 건으로 늘어나면서 10주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급증했다라는 건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했기 때문에 뭐 IT 업체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챌린저 감원 보고서 역시 2월 해고가 7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대비해서 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월이 조금 또다시 당긴 긴축에 대한 부담에서 경제 지표를 파가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은 완화된 그런 시그널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이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에서 좀 별로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이번 주 초반에 ADP 고용수라든지 구인 그 통계를 보면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뜨겁다. 그리고 이런 하나 두 개의 지표가 엇갈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보고 가겠다라는 시각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간 초반에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게이트의 파산이라든지 SVB 파이낸셜이 자국의 증권사였던 그 지분에 매각한다든지 자본을 확충하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주들이 지금 급락을 보였어요. ETF, 그러니까 S&P 뱅크 ETF 같은 경우에 뭐6% 이상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에 의한 그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긴축이 워낙 높아지니까 자본 조달이 어렵고 또 사실 또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FTX 파산도 있었고 그렇죠. 실버게이트의 어떤 청산, 더불어서 그보다 더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은행권이 당장 좀큰 은행은 괜찮지만 중소형 은행들이 조금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은행주 중심으로. 그거를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라든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긴축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났다는 그 금융권의 변동성도 좀 완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연결고리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오늘 고용 지표까지 조금 연결이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한동안 굿뉴스가 계속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업이 상당히 나왔고, 배드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해석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업계 흐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물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날에 미리 알수 있었던 부분인데 중국의 PPI가 예상보다 더안 좋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용이 조금은 슬로우해지고 있고 여전히 리오프닝을 가속화시켰지만 중국의 CPI라든지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1.3%였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었었던 위안화라든지 원화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수출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PPI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소비 지연이 아직은 조금 더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위안하고 원화가 약해진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다시 외국인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다만 3월부터 중국이 고용 시즌에 들어갑니다. 졸업자들, 대학 졸업자들을 비롯한 천만 명 이상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과 달리 중국에는 정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온 지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중국발 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도 아직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도 있으니까요.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달러와 약세인데, 물론 간밤에 나타났던 달러와 약세가 이거 뭐 좋은 약세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달러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지금 오늘 하루의 문제는 아니고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달러화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시그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야지만이 글로벌 유동성이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식자산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도 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저점을 찍고 올라온 영향이 있거든요. 달러화가 사실은 여러 자산들의 막강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 총 유동성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연초에 어떤 고점 수준에서 조금만 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시차를 두고 우리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해석 포인트로 나타날 수 있다. 거기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물가 안정 아니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 정책적인 액션이 더 나온다면 이 달러화 약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이나 뭐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중기 이상으로는 3월 중순 이후로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또 조금은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러화 약세를 말씀드렸고요. 달러화가 그래도 약세를 보여줘야지만이 이제 중국도 좀 통화 정책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순환의 어떤 개연성에서 오늘 간밤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주가 급락을 했고 시장 뭐 나스닥은 2%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 뭐 초반부터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2,400이라는 국가난 하단을 좀 믿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달러화 약세의 어떤 빛을 보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는 외국인의 수급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달러와의 약세에서 저희가 희망을 찾아봤고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 감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PPI, 마지막으로는 달러의 약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